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의 상징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힘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까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세임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런 말씀이 있죠. 결국 예수님은 사실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어서 보시면은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들 성령 글자가 마귀로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분명히 성령인데 보면서 마귀로 읽어요. 그죠? 이런 착오를 하는 사람이 우리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참 신기하죠?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받는 시험일지라도 자 결국은 누구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자 누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자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현장으로 이끌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떤 편을 선택하는가?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험을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험을 받는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했죠? 끝에 보시면은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참 마귀가 신통방통해요. 얼마나 꾀가 많고 영리한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마귀의 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은 넘어가요. 주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줄이셨잖아요. 배가 고파요. 자, 배가 고픈 거를 알고 그 약점을 꼭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을 거죠. 그러니까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데요. 자, 유혹을 하는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이르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만일. 자,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 제목도 내가 만일인데 이 내가 만일이란 이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이 말에는 우리가 창세기에도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마귀가 그제 3장에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닐 수 있잖아.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과연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내 병 이렇게 안 낫게 하실까?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사탄의 1단계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의심을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감히 접근을 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주마. 이렇게 감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매우 배가 고파서 만약에 이 마귀가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뜻을 펼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지무지한 특권이 많이 있어요. 모든 기적과 표적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때요? 배가 어때요? 고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시험하고 있어요. 자,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과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무지무지한 그 능력과 권한을,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 배고픈데 그 기적을 행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도록 걸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무사히 누구의 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경배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누가 어머 이거 화장품 한번 사, 그래서 샀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팔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파는 값 외에 그 사람이 사는 걸로 인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있어요. 이게 뭐죠? 다단계잖아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나도 쓰는 거고 저 사람도 쓰는 거고 뭐 다 같이 쓰는 바에야 뭐 우리 서로끼리 간에 그냥 서로 두고 팔고 사람 끌어오고 회원 가입하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다 좋다 이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교회 왔더니 뭐 이 사람한테 뭐 구했더니 보험도 들고 저 사람한테 뭐 했더니 뭐도 들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뭘 하게 되냐면은 상업을 하게 돼요. 영업을 하게 돼서 교회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이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참 신기하게 예배가 뒷전이에요. 그 다음날 주일날 가면은요, 내가 이 물건 오늘 몇 개를 팔아야지 얼마가 남는데
어머,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말씀을 들을까, 거기에 대한 사모함은 싹 떨어놨어요. 돈에 집중하게 돼요. 자, 그 돈, 교회 와서 누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영업을 합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같이 섬기는 행위가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나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 같지 않지만, 자,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을 망각하게 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예, 그런 돈이나 물질에 눈이, 예, 초점이 맞추게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덜 보여요. 그렇죠?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오는 목적은 오로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영업행위, 상업행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님은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배도 고파요. 그래서 떡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시험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물리쳤는가? 누가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배부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래 살아봤을 때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인생 아닌가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되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만 일, 이렇게 항상 사탄은, 마귀는 유혹해요. 자, 1단계가 뭐가 들게 한다고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님, 신앙생활 했으면 뭐하지?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지? 나는 돈 벌러 왔잖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절대자에 대한 존재, 나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면서, 그런데 이 시험은 참 신기한 것은 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느냐, 마귀 편으로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그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5절에 보시면은 뭘 보여줘요? 저기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눈 깜짝할 새, 정말 순식간에 뭘 보여주냐면은 천하만국을 보여.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보여줘요. 사람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참 사람의 욕구를 얼마나 잘 아는지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걸 딱 알고 그걸 딱 찔러요. 근데 그걸 막 혹하도록 해요. 혹하게 해요. 자,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촥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는데 이거는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유혹하고 꼬시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쳐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면 결국은 그 권세와 영광을 얻어요? 망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참 우리가 누가 보면은 눈 뜨고 멀쩡하게 보면 저거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따라가는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왜 거짓말에 속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이 사람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알고 그걸 딱 찔러서 딱 낚아채는데 그 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거짓말인 걸 아셔야 돼요. 참 우리 교회도 요즘 사탄의 대명사가 이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에 잠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교구마다 다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요. 그리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래요. 너 그 교회 다녀봤자 무슨 별 수 없지 않니? 너 도움 되니? 안 되잖아.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병났고 나한테 오면 부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에서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자 특정한 교회에서만 병이 낫게 하고 특정한 교회에서만 부자되게 하고 특정한 교회에서만 문제를 해결합니까? 병이 낫게 하고 부자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병이 나게 하시고 친히 부자되게 하시고 친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자기 교회만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만 병이 낫는다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 천하만국에 이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 부르시면 주님 응답하시고요. 밤에나 낮에나 새벽이나 주님 부르면 응답하시고요. 그의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교회만 가야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는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요.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여러분도 한중사랑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중사랑교회 성도라는 거 모든 사람이 아시죠?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 교회가 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교회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간다. 막 그냥 다리가 아프고 아유 왜 그러니 거기는. 우리 교회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때요? 교회를 비방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말은 교회를 비방하는 단어 말이죠.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봐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내가 여러분 설교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또 살짝살짝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죄성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누구 흉 보면요. 속에서 얼마나 즐거움이 끌어오르는지 몰라. 맞아 맞아. 속이 시원한 게 우리 죄인 된 모습이에요. 그거를 마귀가 턱 찌르죠. 아유, 그 교회는 뭐, 아유, 사람들도 그렇게 꾸질꾸질하고 뭐, 이러면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게 아무 말 안 했어요.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 그러게 말이야. 아무 말 때 안 했어. 근데 이 말은 어때요?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비방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아이 그래 그건 뭐 그렇지 뭐 한중사랑 교회 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간 낮에 여름엔 덥고 그냥 아유 다리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게 말이야. 자 교회를 세우는 말이에요.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약간 탁탁 쳐줬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교회에 적극적인 사람이 될까요?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믿음이 떠나갈까요? 잘할까요? 떠나가요. 교회가 별 수 없, 별창게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죠? 사역자, 흐물을 말하고. 목회자, 흐물을 말하고. 크게 흐물을 안 해요. 아휴, 얼마나 그냥 교회 오라고 전화를 하든지, 우리 목사님 교회 오라고 참 전화를 하셔요. 하는가. 아휴, 얼마나 전화를 하는지. 다르죠? 저는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면 나는 아마 왜 이랬냐고 했는데 저기서 나보고 막 뭐라 하더라고 이러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막 뭐라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뭐라 했으면 저쪽에 또 뭐라 하겠어요. 근데 자기 말은요,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이 말의 어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를 중시해요. 아무 말 안 했다 해도 어떤 느낌으로 말했는가, 어떤 태도로 말했는가, 어떤 입장에서 말했는가 저는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인지 성령의 예, 하나님 아버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탁탁 건드리면은요. 자,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같이 손뼉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늘 누구 흉보고 싶어 하는데 특히 한중사랑교회를 비방하고 한중사랑교회의 역사를 흠담하는 사람은 우리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잠입한 사람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8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낮밤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봉사하면서 얼마나 전도하면서 세운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왜 비방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왜 같이 손뼉치고 그렇지 그렇지 왜 안 좋은 소리에 맞장구를 칩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해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해치기 위하여 교구 모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들 응대하지 마시고 대응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말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모두 이단인 것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런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예,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한중사랑교회 공부 성경 공부할 거 그렇게 많은데 왜 딴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죠? 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딴 데 가자고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기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사탄은 못 줘요. 권세의 영광을 줄 수 없어요. 자, 이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6장 13절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예,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일을 쭉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못 지도록 옆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 권세를 차리고 내가 누구다 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자리로 가면 그 낮고 천한 죄수의 자리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도록. 사람 간의 관계가 조금 삐그덕하면 아유, 나는 막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조금 힘들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마귀는 첫 번째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혹입니다.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밑에는 기도원 골짜기가 있는데 137m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깊은 곳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유혹이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밑으로 쫙 뛰어내리면은 자,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을 보여줘라. 사탄이 이렇게 요구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서 탁 뛰어내리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그 능력을 짱짱 과시하면서 한번 착 하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어때요? 근데 이게 사탄이 하는 유혹이고요. 이거는 예수님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유혹을 참 많이 겪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막 기도해서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못해. 어머 근데 저 목사님 저거 해. 어머 저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막 그냥 철야 다니고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세요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 길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을 있으면 참 예배드리고 사역하기가 좋은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를 앞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능력 있는 멋있는 사람인가? 나 이런 목사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능력 있는 목사고 내가 훌륭한 목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내에게 주어진 일을 당장 감당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도 하는데 기적과 표적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까지는 참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이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런 차원 높은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지금은 1:1 양육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 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예,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세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우리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훈련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배워서 빨리 기도 병 낫는 은사를 배우자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것은 덜 유익. 교회의 사명은 예, 그것보다 더 많은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병 낫는 기도하면 병 낫는 은사가 있고요. 막 이렇게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시끄러졌죠. 그죠? 하나님 주신 은사는 조용하게 누구의 일을 위하여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냥 사용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온몸 다하여 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드러내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막 능력 있어 보이는 목사님 쫓아가려고 하고 이런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이때 또 이제 마귀가 예수님 보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는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높은 데서 내려가는데 발을 받들어서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고. 자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그 위험한 데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 누구를 다뤄보는 거죠? 하나님을 다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는데요. 마귀가 완전히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서 떠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우리 그 귀신 같은 마귀가 그 약점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너 예수님이 좋으니? 돈이 좋으니? 물어보고 계시고요. 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니? 교회 가서 너 장사 좀 해라. 그럼 이익 남고 일거 양득이지 않니?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고요. 예, 사탄이 내가 권세를 준다고 하는 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은 나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공표하는 거예요.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 난 이렇게 욕망덩어리예요. 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표시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동영상 봤죠.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성경에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진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만희에게 저기 했잖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과연 신천지 나가면은 안 죽어요? 했더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걸리를 받아주겠다고. 안 죽는 사람 없다고 분명히 기자 앞에서 얘기했는데 설교할 때는 영생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거짓말이잖아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새 끌려가고. 그런 말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편으로 넘어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지 그 선택을 보고 계세요. 자, 선택을 하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